노래 다시 불러주세요. 중독성 오지네요. 아니요 아니요, 제가 좀 조절해서 불러요. 왜냐면 여러분들이 너무 중독되면 그것도 또 여러분 일상생활에 지장을 줄 수 있기 때문에 제가 좀 여러분들이 너무 중독되지 않을 만큼만 이제 제가 틀 때만 듣기 좋게 들으실 수 있을 만큼만 조절을 해드릴게요. 아 이게 진짜 그 제가 이거 이런 생각을 왜 하게 되냐면 예전에 제 방송에 저기 저 재호 초등학교 영양사 누나가 제 방송을 보고 글쎄 애들 점심 먹을 때 급식 시간에 준송을 트는 거예요. 메들리로. 내가 그 소식을 듣고 아 너무 중독되게 틀면 안 되겠다 그 생각을 했거든요. 그래서 그때부터는 제가 좀 조절해서 틀고 있습니다. 간다. 이거 못 사? 돌아 팔자. 지금쯤이면 나와야 돼. 지금쯤이면 나와야 된다. 좋아. 가자. 꼬꼬꼬. 간다. 왜 또 걸어가? 왜요? 왜요? 걸어가면 안 됩니까? 이유가 있습니까? 근데 저 내가 방금 그 부분에서는 귀환하는 것보다 걸어가는 게 좋을걸요? 왜냐면 걸어가면 항시 움직이기 때문에 이제 죽지 않잖아요. 괜히 이게 이런 데다가 가다가 와드가 있을지도 모르는데 죽을 수도 있잖아. 안 그래요? 첫 팽각 축주선님 감사합니다. 잡았네. 마무리 지어. 마무리 지어. 대관중이. 아유, 나 어딨어. 왜? 아, 쿵쿵쿵.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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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내 심장이 비트 소리. 아! 제발! 아! 사랑해! 하긴! 아! 너는 전멸 맺어. 아! 전멸 있어줄라 그랬구나! 빨리 써라, 11을. 어? 쓸 건 빨리 써. 이거. 네 마음은 알겠지만. 손해잖아. 점멸도 날리고 힐도 날리고 내 목숨도 날리고 빨리 있어. 좋아 딜 넣고 존냐를 갔어야지 해무라. 저 존냐 갔습니다. 저 존냐 갔다고요. 여러분 안 보인다고 존냐가 없는 게 아닙니다. 마음대로 하세요. 존냐 있습니다. 마음속에 존냐라고? 네 맞아요. 미드라이너 많이 하시는 분들은 진짜 마음속에 존냐 소리가 들려. 페이커도 마찬가지고 여러분들 갑자기 막 존냐 소리가 환청처럼 들린다면 여러분도 이제 진정한 미드라이너가 되신 겁니다. 억지 부린다뇨? 무슨 억지입니까? 들린다고? 뭐야? 진짜 미드라 이거 어그로야 뭐야? 미드라이너들이 맞나 본데? 어그로 아니야? 어그로 끄는 거 아니에요? 궁 하나 올리고 들려 진짜야? 진짜 들려? 오늘 미드라이너분들 많이 들어오셨네. 봐봐 이게 진짜라니까? 그럼 존냐를 안 가도 된다는 거야. 존냐를 안 가도 마음속에 존냐가 있으니까. 페이커도 그래서 존냐를 잘 안 가. 좋아 좋아. 진짜 들렸어? 신기하네. 어, 없나 보다. 빨리 빠지자. 피즈가 궁쳐서 맞으면 나는 죽을 수밖에 없다. 가자. 간다. 피했다. 뜻하지 않게. 나도 모르고 피했어. 오 왔다 왔다 왔다. 여기서 제가 좀 피하고 Q 맞추고 여기서 짬 없어 마무리. 집에 가 제발 국세지마 하늘이시여 제발 카소스님 제발 제발 부탁해요. 유로시쿠 오네가이시마스 아리가또 데스. 오케이 오케이. 좋아 좋아 간다. 뭘 원하는지 알고 있어요. 집에 간다. 포탑을 파괴했습니다. 카서스가 없다고?
그러니까 언제나 긴장감을 유지하는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절대 방심하지 않죠. 그게 제가 플레이하는 스타일입니다. 포탑을 파괴했습니다. 뭐를? 아, 적을 처치했습니다. 이 이걸로 제가 우리 팀의 대장인 게 확실치 됐군요. 좋습니다. 아, 좋습니다. 확실하게 이제 이름표까지 달아놨기 때문에 아무도 의심할 여지가 없습니다. 자, 이걸 마무리 버튼으로 빠져주죠. 자, 힐자 대신 러프트로 빠지면서 끝나는 타이밍에 여기서 큐로 마무리해줍니다. 좋습니다. 빠져주고 죽지 않습니다. 죽지 않아요. 간지러워요. 아, 간지럽다. 죽을. 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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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아니, 궁을 쓰면 원래 그게 마지막 카서스의 마지막 그 시간대 쓰는 건지. 저 친구는 제일 먼저 썼나비요. 아, 이거 근데 좀 존냐 가긴 좀 그래. 이건 그냥 공허의 책상에 가야 돼. 아니야, 아니야, 존냐 가자. 카서스한테 언제까지 농락당할 텐가. 이거 존냐 가자. 딜 잘 나오니까 존냐 갈게요. 존냐 갈게요. 석블리님께서 별풍선 18개 선물 감사드립니다. 정말 감사합니다. 왜 죽은 거예요? 글쎄, 오빠가 왜 죽었을까? 우리 같이 알아볼까? 비밀 얘기해줄래요? 가자. 신발 바꿔요. 아니야, 아니야. 이거 팔고 저거 하면 돈 낭비예요. 그냥 냅둬야 돼, 이거. 솔직히 이것도 좋아. 아리가 궁으로 먼저 들어가기 때문에 이것도 괜찮아. 그대 떠난 니님께서 11개, 아하! 스킵지님께서 별풍선 100개로 통큰 팬가입을 해주셨네요. 정말 감사드리고요. 감사드리는 의미로 퀵뷰 준비했습니다. 정말 감사합니다. 고맙습니다. 아이, 감사합니다. 저게 이거 언제 나오는지. 그래, 이거 먹고 가자. 이거 먹고 가자. 아, 스킵지님께서 뭐 이런 걸 주시냐며. 제가 사실 통큰 팬클럽 가입 할거 따로 있고 킥뷰 살돈 따로 있었는데 킥뷰를 해블님이 주셨으니 킥뷰 살돈으로 남겨놨던 50개를 더 주겠다며. 별풍선 맞췄다. 진짜 잘했다. 마무리 짓자. 마무리 짓고 좋냐. 이것까지 마무리 짓고 여기서 전멸 중 2로 마무리. 좋았어. 끝내자. 가자 고고고. 끝내자. 끝냅시다. 갑시다. 고고고. 망설이지 말아요. 아, 내 궁도 딜이 있어요. WD랑 비슷하다고 보시면 돼요. 궁딜은 수고하셨습니다. 후! 잘했네요. 아, 2연승인가. 아, 야, 뭐야, 승급전이야? 아싸, 재밌게 됐네, 이거. 딜량도 1등이고. 아이고, 퀵뷰 끝나간 홍님께서 눈물을 흘리시며, 퀵뷰가 끝나간다며, 별풍선, 에로엘게를, 제가 이거 참을 수 없겠네요. 많이들 궁금하셨죠 여러분들? 퀵뷰를 어디서 사는지. 일단 아프리카 홈페이지에 접속을 합니다. 여기 가셔서 본인의 닉네임 하단 부분에 있는 내 아이템을 누르신 뒤 퀵뷰를 클릭을 합니다. 그러면 바로 보이는 퀵뷰 30일 자동결제 신청하기, 여기서 여러분들 퀵뷰를 구매하실 수가 있습니다. 지금 자동결제로 싸게 퀵뷰 구매하세요.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 딜량 좀 볼까요? 딜량 잘했고. 수고하셨습니다. 아, 친구야, 밀키스 친구야, 대답은 다음 판에 만나서 할게. 우린 또 만날 테니까. 좋아, 다음 판에 또 보자.